안녕하십니까. 예보관 박영년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서해안은 안개가 끼어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박모나 연모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예상도입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예상도입니다. 모레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아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아침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 예상입니다. 내일까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사이에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 특히 경상남부도 내륙에서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어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 상승이 일시 저지되어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당분간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대한 시정 예상도입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다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 낮 동안에도 박모나 연모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오후에 925헥토파스칼 기온과 바람 예상입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도 영등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모레 오후부터 남해안과 전라남북도 서해안,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해상풍과 파고 예상도입니다. 오늘은 서해상과 남해상, 내일은 서해상과 동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모레 낮부터 서해 남부 먼바다, 남해 먼바다, 제주도 전해상에서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고, 특히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